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신유빈을 앞세운 여자 탁구 단체팀이 8강에 진출했고, 말년 병장은 속사원 총2 5 m 에서 최초의 은메달을 땄습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은 분노가 자신의 원동력이었다면서 협회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수뇌부 3명이 이례적인 공동기고문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이든 정부의 가장 저평가된 업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0월에 창설될 국군 전략사령부의 청사진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통영의 전통시장을 찾아 내수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요와 참모들에게도 휴가는 꼭 쓰고 반드시 국내로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기압 이중이불 참 난데없는 그런 호칭을 들어보는데요. 거기에 덮인 질식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무더위가 이어질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원길 기상청 통보관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상청 이원길입니다. 네, 낮에는 40도에 육박하고 밤에는 3 0도를 훌쩍 넘는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폭염 현장 관리관까지 최초로 파견됐다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그중상층에 덥고 습한 성질의 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다음에 고온 건조한 성질의 티베트 고기압이 세력이 이중으로 견고하게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에는 햇볕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제주도 산지제 대한 전국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이와 중에 폭염과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온열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 보건이나 산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 폭염 관리관이 파견되는 등 폭염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른바 이런 70 폭염 앞으로 열흘 이상은 더 간다는데 걱정입니다. 사실입니까? 네, 현재 오늘 발표, 오늘 아침에 발표된 8월 16일까지의 중기예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도 낮 기온은 30도 이상을 웃돌고, 어, 체감, 최고 체감 온도가 약 35도 내외로 올라가서 오르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 발표된 1개월 전망, 그러니까 8월의 전망에서도 어, 좀 덥고 습한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년보다는 나서 높을 가능성에,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신 정보, 기상, 그 기온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폭염에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대야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서울의 열대야는 보름을 넘었고 강원도 강릉에선 최장 열대야 신기록까지 세워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밤에는 좀 햇볕이 차단되면서 기온이 좀 내려가면서 열대가 야 이제 좀 잦아드는 그런 경향이 일반적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좀 특이하게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밤 사이에도 계속 불어들면서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 현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폭염과 열대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위를 피해서 어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고 수분과 염분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고요. 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인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절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원길. 기상청 통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온열 질환이 큰 걱정입니다. 상황이 참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날씨다라는 것은 매번 매 순간마다 실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토요일인 3일 그리고 이어지는 일요일 4일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다섯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순식간에 체온이 상승하면서 갑작스레 그 정신을 바짝 잃는 사이에 사망하게 되는 네. 이런 질환입니다. 올여름 들어서 환자 수가 전체 1,5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날씨를 생각해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 온열 질환자가 대부분 남성층 또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서울하고 울산에서 프로야구가 취소가 됐거든요. 네. 어, 그 전일에 이미 어 관중석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 어, 서울과 울산에서 프로야구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것은 KBO에서 2015년에 폭염 규정을 마련한 일의 두 번째, 세 번째 실시되는 것이어서 어 정말이 날씨가 얼마나 지독하리만치 더운가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루 종일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못살 지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전력 수급에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고요? 이 날씨가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계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복절까지는 이렇게 버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 그리고 냉방기 이거를 누구나 어느 집에서나 어느 어떤 사무실에서나 틀다 보니까 이 전력 수요가 최대 기록을 계속해서 이제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날씨와 견주어 보자면은 앞으로 10일이 고비가 될 음. 것이다. 그 더군다나 그도 그럴 것이 유례 없이 높은 기온도 그렇지만 사실 8월첫 주까지가 제일 휴가 기간이 몰려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각 사무실 등에서도 전력 수요가 또 급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그 전력 예비율에 있어서도 상당한 관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필요한 전력 수요가 우리가 최대치로 가동할 수 있는 그 비율 상대적인 비율을 위 하게 하는 것인데 한10% 정도 여유는 있다고는 하나 어,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뭐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압기가 노후되고 이래서 네. 곳곳에서 그 냉방이 가동이 중단되고 전력 수요가 끊기는 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동안 전력 예비율이 10% 유지는 된다고는 하나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폭염을 뚫는 소식, 반가운 어떤 그 청량제 같은 소식이 파리에서 연일 들려오고 있죠. 어, 파리 2024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는 역전의 명수가 됐다. 안세영 선수, 어, 금메달도 역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비교적 무난하겠다는 뜻? 어, 예, 그렇습니다. 아, 무난하다라는 말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가운데 유난히 슈도프가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안세영 선수 어제 이 배드민턴 여자 단식 허빙자오 선수와의 결승전에서는. 어, 2대 0으로 비교적 무난하게 금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8강전, 4강전 모두 다 역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 들어서 역전의 명수다. 이런 별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허빙자오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아마도 어, 중계방송 보셨던 분들은 첫 번째 게임 따내는 거 보고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다가졌습 가지셨으리라고 보고요. 뭐그 내용 그대로 네. 이정으로 승리하면서 어 여자 단식에서는 28년 만에 그리고 어 배드민턴 전체로는 16년 만에 금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유명한 이용대 선수로부터는 어 16년 만이니까 네. 참 오랫동안 우리가 금메달 가뭄이 이 배드민턴에 있었어요. 어 예. 네. 자, 그런데 이 영웅이 된 안세영 선수 이제 경기 후에 영어로 믹스트 존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깜짝, 어찌 보면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 기자들은 이거 은퇴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도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왜 이런 발언 나왔죠? 어, 일단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23년 지난해 항주 아시안 게임 결승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최한페이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고요. 이 부상을 무릎 쓰고 경기를 마쳐서 금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돌아와서 어, 오진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2주 재활 훈련하고 2주 재활하고 난 뒤에 계속 훈련하고 경기를 뛰었는데. 지난해 말에 이상해서 검, 재검진 받아보니까 올림픽 출전할 수 없다. 라는 아. 의사 소견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어, 안세영 선수의 이 통증에 적응해 나가면서 올림픽을 준비해 왔는데, 이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금메달이 유력시 되는 안세영 선수의 이 부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배드민턴 협회가 어떤 배려나 지원이나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배드민턴 협회 또이 국가대표팀 관리에서 안창영 선수는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고 음. 그래서 분노가 나의 원동력이었다. 금메달을 따낼 수 있는 힘이 어, 금, 어, 분노였다고 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그때 그 순간 그렇게 나에게 이, 이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던 대표팀 관리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금메달을 따고 나서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게 어, 어제 이 경기 끝난 나 직후의 얘기였었습니다. 네, 분노는 나의 원동력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그런 결심으로 칼을 갈아서 금메달을 땄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발언이 나왔어요. 선수 은퇴는 아닌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챔피언인 방수연 해설위원도 안세영 선수를 거들면서 일부 선수들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 너무 혹사됐다고 했죠? 어,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세영 선수 국가대표팀과 더 이상 가는 것은 힘들다라고 얘기할게요. 선수 은퇴가 아니라 개인적 격으로 계속 뛰겠다는 얘기다. 차라리 대표팀에 있는 이나 혼자 뛰겠다 이 얘기입니다. 방수현 해설위원이 지적한 얘기는 안세영 선수 이외에도 우리 그 복식 전문 서승재 선수가 있거든요. 네. 서승재 선수는 혼합복식과 어, 남자 복식 이두 종목에 출전해서 무려 10경기를 뛰었습니다. 파리에서 10게임을 했어요. 예, 이것을 지적한 내용이고요. 안세영 선수는 또 대표팀 훈련이 몇년 전과 훈련 방식이 전혀 변함이 없다. 똑같은 방식이다 그리고 근육 프로 근육을 단련하는 근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흔히 웨이트라고 하죠 어, 1년 365일 똑같이 실시하고 있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게 스탠다드가 돼버렸는데 똑같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더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게 개발할까가 이게. 어뭐 대표팀 뿐만이 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대학교만 가도 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런데 대표팀 배드민턴 대표팀은 어떻게 일년 삼백육십오일 똑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안세영 선수 훈련 없이 이, 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훈련을 하든지 후, 부상을 당하면 제대로 조치를 해주든지 해야지 되는데. 훈련은 더 힘들고 부상은 당하고 그래서 경기를 뛰지 못했다. 뛸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문화체육부가요, 이 폭탄 인터뷰를 듣고 긴급히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속사권총 25m에서도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중국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빛난 은메달로 나왔는데요. 주인공, 조영재 선수, 말년 병장이라고요? 9월 19일에 저녁이 예정되어 네. 있는 그야말로 말년 병장인데, 이제 이렇게 은메달을 따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속사곤 총 25m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쭉 서서 15발씩 쏜 다음에 5발씩 쏘면서 한명씩 거기서 이제 이탈해가는, 예, 네. 엘리미네이션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 조영재 선수가 우리 한국 사격이 금셋은셋의 올림픽 역사상 역대 최고 성적을 이루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만년 병장이기 때문에 이 병역 특례가 은메달을 따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집에 갈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 한달 앞두었기 때문에 어 다시 부대에 복귀해서 다른 그 전우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 끝까지 복무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국군 체육부대 소속입니다. 네. 어쨌든 멋진 화이팅하고 또 끝까지 복무를 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 역시도 챔피언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칭찬해서 이리 약 월드스타가 된 김예지 선수도 나의 파트너 조영재 선수의 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본인은 예선 탈락을 했어요. 음, 김혜지 선수는 매우 아깝죠. 왜냐하면 25m 권총에서 현재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거든요. 그런데 어이없는 실수, 0점을 쏘는 어이없는 실수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죠. 하지만 어, 이 10m 공기 공기 권총에서 또 뜻밖의 은메달을 가지고 왔고요. 이김혜지 선수가 혼성 종목에서 조용재 선수하고 파트너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재 선수의 은메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아, 자신있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왜 알고 있었냐? 혼성 파트너이기 때문에 같이 훈련했는데 을 조용재 선수는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 유도 김민종 선수식의 표현대로라면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었다. 파트너, 역시 파트너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네, 이 속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순식간에 타겟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잘 쏘려다가 영점을 쐈다 허탈하다. 어, 시험지를 제때 내야 됩니다. 못 내면 빵점인 거죠. 여자 탁구는 단체전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에이스 신유빈 선수가 안 뛰고도 강호 복병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진출했죠. 어,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우리 선수단이 8강에 올라갔습니다. 이 단체전은 4단 1복입니다. 아, 선수 세 명이 출어 참가했는데요. 이첫 번째 복식에서 우리 선수단은 아, 신유빈 전지희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두 번째 단식에 나섰던 이은혜 선수가 패했습니다. 아, 세 번째 단식에서 어 아, 전지희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네 번째 어, 단식에서 이은혜 선수도 승리를 거둬가지고, 그러니까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2대3으로 칠때 살짝 불안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러운 점은 신유빈 선수가 단식, 이, 단식에서 어, 경기를 많이 뛰었죠. 근 그런데 이번에 그 전지 이은혜 선수가 단체전에서는 첫 경기를, 어, 단식 경기를 다동맡타 하면서 신유빈 선수에게 어, 체력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줬고요. 어, 브라질이 3대1로 이겼는데 아, 브라질에 알렉산드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알렉산, 알렉산드로 선수, 올림픽 개막전에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었 어, 오른팔이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 이 주사를 잘못 맞고 후유증이 있어서 오른팔이 없어서 아. 왼손으로만 경기를 하거든요. 대단한 선수군요. 예, 패럴림픽에서는 이미 메달을 그 땄고요. 패럴림픽과 이어서 이번에 올림픽에도 참가한 선수인데 어, 많은 감동을 주면서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대단한 선수를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예상밖에 선전인지 원래 잘하는 선수들인데 대한체육회가 너무 엄살을 부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일단 현재. 종합 순위 6위를 달리고 있죠. 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금메달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6위거든요. 이제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한때는 1위였었고 12 밖으로 밀려난 적이었습니다. 현재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6위에 있고요. 일본이 이번에 선수단 400여 명을 파견하면서 우리는 금메달 20개다. 우리 한세배 되죠. 네, <laughs> 예, 선수단은. 있는데 우리가 금메달 한개 차로 일본에 앞서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러 나갔냐 하시지만 또 일본 이기지 못하면 또 상당히 싫어하시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선전을 더 태권도도 있고 근대 오종도 있고 우리 최다메달 1 3개 넘어설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카본 프리니 뭐 환경보호림 아~ 이 대회를 강조한 파리의 상징은 센강에서 열린 개막식 또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수영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참 많죠? 아, 논란이 많습니다. 아, 좀, 준비 부족이었다고 라 보는데, 아무래도 이 파리시에서는 또 프랑스에서는 생강에서 올림픽 경기를 멋지게 치르는 모습을 어, 상상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려 2조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네. 수질 개선에. 어,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올림픽 개막 전에, 어, 프랑스 체육부 장관, 내가 뛰어들어서, 어, 올림픽 경기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 명. 보여주겠다. 장료가 여러 명 뛰어들었잖아요. 어, 프랑스 시장도 뛰어들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아,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올림픽 개막하고 난 뒤에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서 선수들을 훈련하고, 어, 트라이슬론 경기를 여러 차례 연기를 했거든요. 끝까지 연기할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열었는데, 어, 선수들, 어, 이 수영 1.5km 생강에서 하고 난 뒤에 목표점에 도달하고 난 뒤에 토하는 모습이 중계방송에서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고요. 급기야 혼성 릴레이 종목에서는 벨기에 대표팀이 전에 이, 이, 이 개인 경기에 뛰었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지금 생강에서 수영해가지고 병을 앓고 있다. 대장균. 예. 네. 지금 우리 경기 출전할 수 없다고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에 또다시 오픈 워터 스위밍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마라톤 수영이죠. 예, 수영 마라톤이라고 불리우는데 경기가 예정이 되 있거든요. 아 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10kg를 저 생강을 수면 쳐야 되는데 제가 이 공중 촬영한 걸 보니까 저도 뛰어들지 못하겠던데요. 아 이게 저는 좀이 파리 시파리 올림픽 조직 위원에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측정을 하거든요. 측정 결과 경기 개최가 불가하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 경기를 강행해서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라고 봅니다. 네. 아, 오개티 이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요트 경기를 생중계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그 기술력을 유감없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올림픽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 그리고 또 올림픽방송 중계하는 OBS 이런 것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개막식에서부터 활약상을 보여줬고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각종 경기에 있어서의 생중계에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신 스마트폰 기종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이 기종을 이용해서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물 위에 갤럭시가 떴다라는. 그래요. 윈드서핑 종목에서도 아주 그 실감나는 중계를 하고 있어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트에 직접 부착이 안 되는 경우, 윈드서핑 같은 경우에는 선수 어깨에다 이제 부착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마치 본인이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지원 종목도 많아요. 종목이 여러 가지인데, 저 뭐, 처음 들어보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스키프, 딩기, 멀티 헐,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중계 지원을 하는데 이미 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 것은 뭐 영화 촬영을 할 정도의 아주 그 고화질을 자랑하고 또 특히 뭐 손떨림 보정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적 지원이 있어서 네. 그야말로 아주 생생한 중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파리 시청 앞 광장에서 이 프랑스 대혁명의 현장이거든요. 한국-이탈리아의 합동 태권도 시범이 펼쳐져서 어, 열광적인 환호, 박수갈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 시청 앞 광장에 올림픽 팬존을 팬존을 만들어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국제태권도연맹 소속의 시범단 0명 그리고 이탈리아 태권도협회 소속의 시... 어 선수 11명이 시범단을 구성해서 이 올림픽 팬존에서 공연을 했는데 어 대단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태권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태권도지 그냥 별큰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네. 해외에서는 태권도 시범에 열광을 합니다. 아이 네. 어, 태권도가 아 어,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종목이 되면서 어, 이 무도가 아니라 일종의 경기로 조금 발전을 해왔거든요. 네. 경기 종목으로 발전하면서 이 시범단, 이 쇼, 이 여기 굉장히 화려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어, 얻고 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어, 열광적인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아메리카 갓탤런트라고 유명한 컨테스트 프로그램에 예. 직접 나갔던 선수까지 나와서. 아주 난리가 났었답니다. 수천 명이. 아, 저도 참 보고 싶네요. 못 봤습니다. 최동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의 외교와 안보 순회 3명이 이례적인 공동기고문을 워싱턴 포스트에 실었어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이든 정부의 가장 저평가된 성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그런 일을 수행할 국군 전략사령부를 오는 10월에 창설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공개 보도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성목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외교 안보 순회 세 명이 공동 기고문을 어, 권위진 워싱턴 포스트에 실었어요. 5일입니다아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 국무장관 그 다음에 국방장관 그 다음에 백악관 안보부 안보 부자관. 장관까지 세 명이 공동 명의로 어, 기고문을 실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저도 이런 걸잘 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공동보동 공동기고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laughs> 위협에 맞선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은 정말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온 특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 외부 안, 외교 안보 전략의 중요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왔다. 가장 저평가. 저평가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은 과거 유럽을 중시했지만 지금 인도 태평양을 중시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 세계 GDP의 60% 그리고 300만 개에 달하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좌우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 또 중국의 위협 이런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안보 협력 강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이 워싱턴 포스트 공동 기고문의 내용이 아주 미국 조야도 놀라게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 지구상 어떤 지역보다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중요하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불과 십몇 년전 이전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 중동에서 피보트 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변환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국제정세와 국제적인 안보 지형이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인의 삶.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 영내에서 생산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인의 일자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300만 개가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뭐 러시아 전쟁 이후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북핵과 중국의 이 위험한 도발 이거는 영내를 넘어서는 심각한 안보 도전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 불안정성 이 조기 프로그램에 맞서서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태 전략에 있어서의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구축 이것을 상시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이들 3명의 미 외교 안보 순회가 꼽은 구체적 성과물들에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대목이 꽤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온 그 외교 방식이 전략적, 아니, 전통적 거점, 또이 지금 1대1 외교,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두어 왔다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그 소다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결단에 의해서 한일 관계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캠프 데이비디에서3자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이럽죠. 거기에 따라서 안보 또 경제까지 협력을 이뤄냈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온 것이 기존에 추진해 왔던 이 쿼드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코스, 미국, 영국, 호주,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정말 소다자 간의 이 격자식 안보, 어, 협력을 강화한 것을 이제 성과로 얘기를 했고, 특히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동남아 투자,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국 경제가 기대하는 이 공급망 강화. 여기에도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기고문에서 볼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들 세명의 이런 공동 기고문은 사실상 4년에 걸친 바이든 정부의 성적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에 창설이 됩니다. 재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전략무기를 다루게 될 전략사령부 한 10월 경부터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부 조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군조직법 제 구조 제 3항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지난 8월 6일에 재정안을 공포하기로 했고요. 오늘이죠. 전략사령부 창설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어, 전략사가 창설이 돼서 우리의 삼축 체제라고 하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대량 응징 보복 이것을 어,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략사령부의 정확한 역할 그리고 위상은 어떻게 될지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예 지금 만큼 말씀드린 리 우리 이제 KKK라고 그러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억제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킬체인이고 이게 선제 타격이죠. 두 번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 날라오면 다층에서 망하는 체계고 대량응징 보복, 에한칸의그 도발의 원점을 응징하고 보복하는 그런 체계인데 이 한국형 삼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국군 전략사령부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또 있어요. 미국에도 전략사령부가 있거든요. 있죠. 함께 한미가 합의한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사일 부대가 있고, 사이버 작전사령부가 있고, 우주작전부대, 또 참수한 부대를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단계, 이제 2단계로 가면, 어, 우주까지도 이제, 통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자기스 편작전 작전부대 라지 특수 미 이제 우리 그 특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지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 현무까지 지닐 할수 있고 해군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이죠. 3000톤급 잠수함과 천공 이 대공 무기입니다. 대공무기 패트리어. 이건 이제 사실은 평시에는 이 KAMD는 합참의장이 직접 공군작전사령부를 통해서 하지만 유사시에는 이 전략사령부를 통해서 이 임무까지도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전략사령부의 편제와 지휘 체계 이게 신설되는 건데 그야말로 육해공을 망라하고 엄청난 그. 체계를 갖춘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사령관이 중장급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 TF장을 맡고 있는 공군 중장이 일단 사령관이 될것 같고요. 앞으로는 육군, 해군도 돌아가면서 사령관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참모장은 소장급입니다. 네. 그리고 완스탁급 이제 참모들이 있는데요. 다섯 개 처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두 개의 실이 있고요 우주 센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센터를 하나 또 갖춘다네요. 갖추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우주가 지금 우리가 뭐 사실 정찰 위성을 두기를 발사했습니다만 앞으로 우주 센터도 전략사령부가 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육군 해군 공군의 비율은 2대 2대 1로 구성된다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김관진 부위원장이 참석한 지난 5월의 출범식에서 전략사령부의 창설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2의 창군 수준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때 이 전략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어 제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그 위협에 전략적으로 맞서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 북한 핵 WMD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량 대응할, 수, 그렇습니다. 네. 대응할 수 있는 전략부대 군의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사실 뭐 그간의 북핵 능력의 상승이나 고도화된 위협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윤 어, 대통령의 경우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하는 그러한 합동 부대로서의 역할을 전략사가 맡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전략사는 이미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략사가 창설이 되면. 해군과 공군이 갖고 있고 또 미국도 갖고 있는 이 전략 자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생깁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전략사가 있거든요. 미국의 전략사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그다음에 핵 조기 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카운터파트 우리가 그 없었어요. 네. 이번에 10월달에 창설이 되면 여기 이제 함께하는 카운터파트가 되는 것이고 지금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지금 한미 간의 NCG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핵협의 그룹이죠. 핵협의 그룹이죠. 그 다음에 지난 어, 이 7월입니까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 핵 예 작전 지침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체형 작전 지침인데 네.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기획 실행, 훈련까지를 통합하는데 그걸 전략사령부가 미 전략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전략사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한 핵전력과 한국군이 해군, 공군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력을 통합을 해서 일체형 확장 억제를 시행하는 그 컨트롤타워가 바로 전략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네, 아, 내용이 다소 어려우신데 쉽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략사의 위치. 어 이런 게 어디 세워질까도 관심이고요. 또 앞으로 시설들이 뭐가 들어설지 이런 계획도 나왔습니다. 아 남태령이라고요? 예, 그 남태령 하면 뭐. 우리 국민들 중에 아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과천가는 그 예, 사당동에서 예. 과천으로 넘어가는 네네. 그 남태령 고개가 있는데 그 오른편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습니다. 아, 수방사. 예, 수방사가 있고 수방사에는 모든 공격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시설이 있습니다. 벙커죠. 예, 벙커지하 네, 시설이 네.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1단계 사령부가 여기에 창설이 됩니다. 에, 그리고 이제 이 현재로서는 인원이 좀 적지만 앞으로 2단계 확장될 것을 염두에 두고 확장. 을 위한 계획과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뭐 합참 의장도 있고 각군의 전략 작전사도 있는데 음. 이게 옥상옥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 육군, 해군, 공군의 우수한 무기들이 있지만 이게 합동성과 통합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 통제할 수 있는 이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전략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1단계에서는 지금 주로 육군무기 위주로 이제 통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유사시에는 해공군 무기를 통합합니다. 그럼 2단계로 확장할 계획이 있어요. 확장 단계에서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이런 것들 다시 말해 군의 신영역 작전. 네, 해당되는 우주작전센터까지 포함한 이런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네. 그 위치와 이 건물, 이런,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옥상옥은 아니 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장군님도 하시나요? 예, 저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뭐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했습니다만 네.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그리고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를 실천하는데 필수적인 조직이다. 이걸 우리 군에서도 공감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옥상 옥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7월에 미 전략 사령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때 한미 전략 사간의 협력 또 향후 합동 운용 방안 등이 상세하게 논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사 창설 추진단 음. 이제 단장이 사령관이 될 텐데 에인제 7월 달에 미 전략사 이제 카운터파트가 될이 전략 사령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이게 영어로 CNI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CNI를 어떻게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것인가 이런 것 이미 이제 한미 대통령이 합의한 이 지침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령관은 미국의 국방부와 합참 우주사령부도 방문을 해서 관련 내용들 후속 조치를 조율했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휴가 계획을 상세히 밝혔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휴가는 될수 있으면은 그 내수진작을 위해서 국내로 가라 라는 말과 함께 어제 이미 그 현지의 그 시장, 가게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어~ 내수 진작에도 나서고 앞으로또군 시설도 방문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사실이 대통령의 휴가라고 하는 것은 뭐~ 온전한 휴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뭐~ 여러 그~ 국내 현안들을 늘 염두에 두고 아마 민생 현장을 찾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끊임없는 전국구상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임기의 그 반환점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11월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충전의 시간일 뿐 아니라 민심을 청취하고 앞으로 또 하반기라고 할수 있는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 대통령은 여름 휴가 첫날인 5일 남해안의 최대 수산시장이라고 하는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함께 한 대목 보시겠습니다. 네.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 방문인데, 어, 뭐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게 수십 곳을 거의 다 들렸다고 하고요. 어, 일일이 악수, 사진 촬영, 어, 또뭐 물건을 또 여러 군데서 직접 구매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어, 저한 시간 이상 머물렀다고 지금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아, 윤 대통령은 지금 보셨지만 해군 로고가 찍힌 반팔 티셔츠를 입고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 해산물, 건어물 직접 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입으시는 옷들이 즐겨 입으시는 것을 항상 또 찾아서 착용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해군 티셔츠를 입고 어제 직접 오징어, 보리새우, 아귀채 이런 다양한 해산물을 또 직접 구매를 했고 40년 동안 장사를 해오신 76세 어르신 가게를 직접 방문해서 효자손 등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천연 삼배망도 사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통영 시장에서 한 시간 정도 방문을 해서 상점 수십 곳을 일일이 이제 다 돌보고 어, 돌아. 보면서 시민들과 직접 또 악수도 나누고 또 여러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직접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반건조 생선 종류를 다양하게 구입을 했고. 요리에 또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다 들으셨 그 레시피를 또다 들었대요. <laughs> 요리에 진심인 편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인데 상세하게 서로 묻고 답하고 또 넉넉히 살아 이런 지시도 현장에서 내렸다고 하고요. 또 마침 저곳에 그 지금 뮌헨에서 뛰고 있는 우리 축구 스타 김민재 선수의 외삼촌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네. <laughs> 거기서 이제 직접 오징어회도 구매를 하고 어, 우리 좋은 거를 좀 많이 해서 어먹여서 김민재한테 좀 먹여라. 좋한테 <laughs> 네. 앞으로 좀 좋은 그런 그 선수 활동 할수 있게끔 하라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작년 여름 휴가 때 그때 8월 초였어요. 진해 해군 기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모처의 군 시설에서 1박을 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죠? 예. 작년에도 이제 휴가 2일 차에 해군 부대를 직접 방문을 했어요. 어, 당당시에그 천안함 정식 명칭 PCC-772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그 천안함 모자, 티셔츠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입니다. 예,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을 하고 해군 장병들을 만나서 격려를 했거든요. 올해도 작년처럼 어, 이군 간부들 직접 만나서 제복을 입은. 영웅들을 격려할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저도 뭐 현역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네.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잖아요. 네. 대통령이 장병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이것만 해도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고 단결을 시키는 데는 그만한 큰게 없는 거거든요. 장병들이 아마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그 수석도 비서관 회의에서 여름휴가는 꼭가 써라. 어, 가급적 또 국내로 가라. 이건 뭐 지시라기보다는 당부를 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내수 활성화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여름 휴가를 제안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쉼표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물론입니다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럴 것이고 뭐 강요들도 다 마찬가지죠. 사실상 모두 이제 휴가를 꼭 사용을 해라. 그 대신에 해외를 가지 말고 국내에서 휴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수 진작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우리 여행 수지 적자라고 하는 것이 1분기에만 보더라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많죠. 때문에 해외 나가서는 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 이것이 이제 국내 그 경기를 진작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 이거를 좀 당부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도 7일 다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어제부터 이제 시작된 휴가 아마 이제 풀타임으로 그래도 일주일을 사용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과 내수 살려는데 있어서 나도 솔선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테니 모두가 다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그뭐 사기 진작이라고 할까요? 또 당부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네, 어, 대통령의 휴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문성목 센터장, 김이연주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생방송 정책의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실식 폭염이 열흘 이상 더 간다고 합니다.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저희 재방송 유튜브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